4월 19일 은혜 농원 이야기입니다. 오늘 주문한 젖먹묘가 도착했습니다. 포트묘로 주문했고요. 이렇게 포트묘 하니까 순이 다튼 상태로 오네요. 그냥 젖먹을 포트묘는 그냥 젖먹하면 눈이 튀우기 전에 보통 눈 튀우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주문해 봤을 때 일찍 주문해서 그런지 눈 튀우기 전에 도착해서 제가 튀었는데요. 지금은 4월 19일 좀 이미 눈이 좀이 정도면은 눈이 많이 튼 거죠, 그죠? 가온해 가지고 눈을 튀운 겁니다. 포트메로 하면은 뿌리가 이미 새 뿌리가 났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포트메가 더 그냥 전목보다 훨씬 더 생존하는데 유리하죠. 그래서 포트묘는 15,000원, 그냥 전목묘는 12,000원, 3,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. 현재 시세로 2개월 전에 주문했습니다. 지금 또 2개월 후니까 또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, 3,000원 더 주고 이렇게 생존율이 높은 걸 사면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. 근데 또 요즘에는 또 농사를 많이 지어본 경험 많으신 분들이 젖먹묘보다는 삼목묘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꼭 젖먹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도착해서 이렇게 하우스 안에 뒀다가 이제 밭이 준비되면 바로 밭으로 심을 겁니다. 밭이 아직 준비가 되지도 않았었지만은 지금 현재 여기 기후에 맞게, 이쪽 기후에 맞게 적응하느라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적응시키면서 심으면 야들이 좀 충격을 좀덜 받겠죠. 아무튼,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잘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적당히 큰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면에 또 이것도 나무도 적당히 컸죠, 그죠? 겨우 순탁 트였는데 어떤 거는 전혀 순이 튼 것도 이제 눈이 겨우 털락 말락 하는 것도 있습니다.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면은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습니다. 요놈 같은 경우, 요놈은 눈이 잘려 나갔습니다. 잘려 나가고 이렇게 겨우 순이 이제 이렇게 순이 털락말락하는 이런 놈이 있습니다. 여기가 글쎄요, 잘 보이나 뭐 요거 여기 요거 이제 겨우 순이 털는데 저게 잘 자라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 놈들이 들어 보이네요. 150조 주문했는데 5개가 웃으러 와서 150개 됐습니다. 웃으를 좀 많이 준다고 들었는데 품귀 현상이 벌어지니까 좀 웃을 좀 적게 주네요. 처음에 했던 말하고는 조금 말이 달라져 가지고 살짝 기분이 안 좋은데요. 뭐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뭐 이해를 해줘야 되지요.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.